배우 윤여정 씨는요, 21살의 나이로 영화계에 데뷔한 후에 보신 것처럼 영화 환야로 신인상과 여우 주연상을 동시에 수상을 했었는데 당시에 뭐 네. 천재 배우가 났다 뭐 이랬던 말도 네. 있고 그 이나쿤 씨라고 영화 배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분께서 획기적인 배우가 나왔다 뭐 네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트로이카 뭐 이런 얘기하지만 네. 고전적인 미녀 혹은 서구적인 미녀 미의 기준으로 여배우들을 네. 평가하는 전형적인. 그런데 아까 보시면 저 호적에 올려주실 수 있어요? 없죠. 이렇게 당돌하게 되는. 네. 이런 여배우가 없었어요. 아하. 그리고 캐릭터도 독특하고 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가 정말 짠했던 건 그 헐리우드의 수상소감에서 자신을 주연으로 데뷔시킨 고 김기영 감독을 언급을 합니다. 아 오늘도 예, 언급을 예, 했죠. 예. 오늘 마지막에 김기영 감독님이 나를 데뷔시켜주셨다. 네. 그분이 살아계셨더라면 오늘 네. 나의 수상을 너무나 기뻐해 주셨을 것이다. 네. 98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처음에 이 주연 아까 보신 첫 장면이 한여입니다. 한여. 네. 한여는 임상수 감독의 영화로 리메이크되기도 했죠. 그렇죠. 그만큼 당시에 파격적인 영화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사 도우미로 시골에 올라와서 들어갔다가 그 당시에 네.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여주인이 낙태를 시킵니다. 네. 그러자 이 복수심에 불타서 이 가족들을 다 쥐약으로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아주 이 스릴러 영화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환여도 나오고 네. 충녀도 나오고 이 충녀는 벌레 충자여서 네. 본인이 벌레 연기까지 내가 해봤다. 이런 또 이 우스갯소리를 나중에 하시기도 했거든요. 네. 이 김기영 감독을 헐리우드에서 추모하는 저 제목은 너무 짠했습니다. 자, 이 윤여정 씨 오늘 아카데미 수상 후에 소감 말미에 이제 환여로 자기를 데뷔시켜준 환여. 환여. 예. 환여로 데뷔시켜준 예, 김기영 감독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또 뭉클하게 했었는데 네. 그래서 지난해 1월이었죠. 썬댄스 영화제에 참석했던 윤여정 씨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They're so serious. I'm not that serious. I'm in this business such a long time in Korea. But I didn't want to do it because I knew this is going to be independent movie. That means I'm going to be suffer with all the things. I could speak better than Sunja now, but I didn't have to speak English at all. So, well, that was very, very memorable to me as an old actress. I don't want to do the real hard work anymore. I'm getting old. 자, 본인이 이 점점 이 시상식에 가까울수록 가능성을 좀 느끼기도 했었겠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이 영화 자체를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했다는 듯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그래 보입니다.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네.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아카데미에서 한국 여배우가 이제 뭐 아시아계도 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사실상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정말 이런 여유로운 모습을 보면 그 순간, 그 영화제, 작은 영화제라도 본인이 참석을 해서 정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영화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네. 정말 그 청중들의 마음도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 아카데미 시상식,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돌풍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죠. 지난해 기생충은요, 이 작품상, 감독상 등 이 아카데미 주요상을 휩쓸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 미나리, 정의삭 감독의 미나리는 무려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미나리의 경우 기생충이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바로 그 부문 여우 조연상에도 이 후보를 올리면서 또 다른 돌풍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해에 기생충이 엄청난 성과를 냈지만 올해 이 미나리는 기생충이 거두지 못한 부문의 성과까지 걷어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군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 영화 역사에 102년 역사에 100년, 101년의 기생충이 그 네. 흥을 이어갔다면 네. 이제 미나리가 바톤을 이어받은 겁니다. 아하. 이 배우상에서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남우주연상에서도 후보에 올랐는데 이건 또 한국계, 아시아계 미국인이 오스카에서 최초로 후보에 오른 또 역사입니다. 스티븐 연. 네, 예. 그만큼 그동안은
작품과 감독에게 좀 집중됐던 한국 영화가 네. 이제는 배우, 연기로까지 확장이 되면서 네. 앞으로 한국 영화에 대한 이 미국 또 해외의 관심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네. 예상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앞서 김기영 감독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 네. 기생충에서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네.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들, 뭐 살인의 네. 추억이라든지 또 설국열차 이런 네. 것들이 해외에서 다시 보기 열풍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윤여정 씨의 이 언급 하나만으로도 아하. 이제 김기영 감독의 작품들 그리고 한여, 충녀, 한여 뭐 이 시리즈들이 다시 또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들.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네. 한국 영화의 흥행을 또 일으킬 것이다 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또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또 파도치듯 몰려올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자, 아까 이 스티븐 연 남우 주연상 후보에 지금 올랐는데 시상식이 지금 끝났나 모르겠습니다. 네네. 남우 주연상 결과가 나왔나 아직 안 나왔죠? 지금 김태욱 기자. 아직 불발됐군요. 지금 불발. 저희 예 PD가 네. 아, 남우 주연상은 불발됐다고 예.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아니,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예. 전 세계의 이름과 얼굴을 맞습니다. 알리게 되는 거잖아요. 아, 지금 뭐 일단은 미국의 텔레비전 네. 시리즈물로 네. 스티븐 연은 많이 얼굴을 알렸어요. 네. 그리고 아주 여기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네. 정이삭 감독과 스티븐 연은 사돈 관계예요. 어허. 정이삭 감독 아버지의 조카 딸이 네. 스티븐 연이 오늘 레드카펫을 아내와 함께 밟았습니다. 네. 검은색 정장에 보타이, 네. 검은 마스크를 썼는데 저 아내분이 바로 정이삭 감독 집안의 이제 조카 딸이 되는. 아하.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감독과 남자 배우가 네. 또 이렇게 친척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이 한국계 이민자들이 똘똘 뭉쳐서 만든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스티븐 연은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남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가 됐을 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 이 혐오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 스티븐 연은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아하. 또 사회적으로 아시아계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앞장서고 있는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수상이 됐다면 참 의미가 있었겠으나 네. 지금 경쟁자를 보면요. 그렇죠. 경쟁자 안소니 홉킨스, 아이고. 게리 올드먼 네. 이런 배우들과 함께 네. 노미네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영광이겠어요. 예, 수상 가능성은 높지 않게 점쳐졌고 네. 대신에 윤여정 씨 수상 가능성은 애초에 가장 높게 네. 점쳐졌던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미나리 얘기 잠깐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영화 미나리는요,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영화 속에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 스티븐 연이 연기한 아버지 역할은요, 실제 정이삭 감독의 아버지를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여정 씨가 맡은 할머니 순자 역할도요, 실제 정이삭 감독의 할머니를 모티브로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언론사와 정이삭 감독의 아버지가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는데 영화 속의 이야기처럼 정이삭 감독의 아버지 여전히 아칸소 농장을 일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맞습니까? 네, 실제로 아칸소 농장을 지금도 경작을 하고 있고 아직도요? 예, 75살의 나이인 정한길 씨입니다. 네. 근데 본인도 이 영화 미나리를 보고 아, 내가 정말 부부싸움을 했던 그 당시에 힘겨웠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냈구나. 그때 당시에 우리 집에 있던 소품들, 물건들, 영화에 그대로 등장하는구나. 상당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싸움 이 모습을 드러낸 걸 아들이 상당히 미안해하길래 이 정이삭 감독에게 영화를 보고 그럴 필요 없다. 미안해할 이유 전혀 없다라고 뒤에서 꼭 안아줬다고 하는데 상당히 감동적인 게 정이삭 감독이 당연히 아버지를 모델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 시상식장에 초청을 했는데 네. 누구 한 명은 그래도 이 배경이 된 아칸소 농장에서 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지켜보는 것도 아하. 상당히 의미 있지 않겠냐 라고 그렇군요. 해서 농장에서 이런 낭보를 전해 들었을 아하. 걸로 네. 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이제 남우 주연상을 발표로 거의 마무리가 네, 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상식이 열린 인근에서는요. 지금 배우 윤여정 씨의 기자회견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요. 현장에 기자회견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특파원들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실시간 화면인데 LA 총영사관에 마련된 지금 장소에서 저 뒤에 지금 채널A 기자도 보이고요. 지금 잠시 후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윤여정 씨와 그리고 또 영화에 출연했던 우리 한국 배우들 몇 명이 함께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편한
이 상황에서 이야기가. 아마 소감도 얘기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 저희가 지금 위치가 LA 총영사관이라고 하는데 네. 뭐 저 인근에 또 다른 행사들이 또 마련돼 있나요? 현장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정확하게 어떤 행사가 이루어져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은 LA의 그 돌비극장에서 네. 그동안 시상식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 네. 그리고 올해는 이원 중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유니언 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상식이 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서 일단은 한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람을 하고 있다, 뭐 지켜보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네. 윤여정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수상 소감이라든지 네. 그리고 현지에서의 반응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네. 약간의 이런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밤에는 진짜 윤여정 씨는 네.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그 한인들과 또는 지인들과 식사, 파티를 할 거. 기자회견 마치면 파티를 할 텐데 네. 제작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네. 브래드 피트가 브래드 피트도 오긴, 심야에 오겠지. 참석할 것인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래드 피트와 함께하는 파티를 오늘 윤여정 씨가 즐기겠지만 오늘 파티의 주인공은 브래드 피트가 아닙니다. 윤여정 씨가 그렇습니다. 주인공인 파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여정 씨 수상소가 무대 뒤에서 했던 네. 수상 소감이 영상이 정리가 됐는데요. 네, 브래드 피트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He was a movie star for me, so I couldn't believe he was leading to me or he announced my name. Then I maybe I just black out couple second or so. What should I say? Where am I or something like that? But I kept asking my friends, am I saying right? Do they understand what I'm trying to say? Something like this. I'm still not myself. So don't ask me too many questions, please. Don't ask me. 자, 윤여정 씨의 이 수상 소감 또 이제 기자 회견장에서는 또 얼마나 또 리얼한 또 재미있는 수상 소감들이 의미 있는 수상 소감들이 쏟아져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이어지는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김태욱 기자 오랜만에 출연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